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어시스트 훅 관리하는 법, 그다음에 교체하는 법, 뭐 이런 것좀 공유하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지깅 한뭐한 네다섯 번 갔다 오면 이제 다 녹이 슬고 바늘이 다 닳고 막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앞에 이제 바늘이 많이 닳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녹을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샤픈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바늘을 갈아 주셔서 사용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죠. 뭐 이제 뭐좀 쓰시다 보면은 이제 바늘을 교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어시스트가 이제 사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유명한 데서도 비싸고, 이게 뭐한 대여섯 개 담아놓고 뭐 15불 20불씩 달라 그러니까, 제가 요거 만드는 법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건 이제 기성 제품으로 이제 산 거예요. 산 건데, 기성 제품이 좀 약합니다. 제가 왜 약한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 작은 뭐 메다 이하짜리 뭐 킹이 들어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 되는 거 잡을 때는 얘가 이제 문제가 좀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수축고무를 제가 한번 떼볼게요. 수축고무를 떼면 이 안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세요.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풀면, 예, 이게 풀려나요. 지금 이걸 이렇게만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는 아직 저게 풀린 적은 없는데, 이거 이제 풀린 분들이 많다고 피드백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안 풀리게 다시 재정비하고, 또 이걸 이제 바늘을 바꿔서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 이게 바늘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줄은 그냥 그대로 쓰셔도 돼요. 이게 이제 이 케브라 합사는 뭐 이게 한 지금 제가 그 스펙이 150파운드예요. 150파운드고, 이거는 뭐 오래 써도 이거 뭐 지장 없습니다. 요 줄에다가 다른 바늘을 달아서 다시 이게 어시스트 훅을 만드는 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라이브 베이트용 바늘입니다. 라이브 베이트용 바늘 싸죠. 뭐한 50개 이게 덕영으로 사도 한국에서 사면 한 5천원? 5천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요거 그냥 쓰셔도 돼요. 이것 한 세네 번 쓰시다가 버리세요. 그냥 버리시고 또 가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채비하는 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게 바늘귀에다가 아예에다가 이걸 넣고, 바늘에다가 이 밑에 줄을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묶였죠? 요 줄을 어디까지 빼는가 하면은, 요게 미늘 앞에까지 오도록 요거를 이제 살살살 당겨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한 번만 묶고, 아까 요 상태에서 이제 아까 그 채비는 여기다 수축고무 넣고 그냥 이렇게 저기 쪼그려트려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하면 이제 약하겠죠. 이것도 사실 좀 튼튼하긴 튼튼해요. 이렇게만 해도. 근데 여기에다가 합사를 감고 여기다가 이제 순간접착제를 한번 떨어뜨려서 강도를 높이고, 여기다 이제 수축고무를 넣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합사를 감을 건데, 뭐 합사는 그냥 이렇게, 저는 이제 합사 2호줄입니다. 이제 쓰다가 줄 라인 간 거를 다시 이렇게 감아놓고, 저는 뭐 이제 이렇게 뭐 수리하거나 뭐 이런 용도로 이 합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합사를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합사를 이렇게 반 접으세요. 이렇게 반 접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렇게 딱 갖다 대세요. 갖다 대시고 여기를 이제 감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여기다가 이제 감아주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 앵글 안에서 하려니까 조금 제약이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앞에 있는 이 빨간 줄이 안 보일 때까지 계속 감아주는 거예요. 뭐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한땀한땀 힘을 줘서 이렇게 감으시면 좋습니다. 이제 자꾸 돌아가죠? 제가 힘을 많이 주니까 이걸 잡고 하겠습니다. 가르치죠. 이게 이제 그 바이스에다 딱 물려놓고 하면 되는데 이게 바이스에 물려보니까 앵글이 안 나오더라고요. 앵글이 안 나와가지고 뭐 집에 보빈 있으신 분들은 보빈으로 하셔도 돼요. 보빈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 보빈은 그 FG노트나 PR노트 쓸 때만 쓰고 이때는 저는 제가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PR노트 하는 법도 한번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아까 요 반대편 앞에 쪽 이 줄을 잡아당기면 이제 타이가 되는 거죠. 제가 워낙 까먹었기 때문에 잘 안 당겨질 거예요. 오히려 잘 당겨지네요. 예. 아이고. 잘 당겨져서 좋다. 예.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순간 접착제를 뿌릴 거예요. 이건 이제 잘라내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순간 접착제 매듭 있는 쪽에 압박을 떨어뜨려 주시고 네. 너무 많이 안 뿌리셔도 돼요. 네. 좌우로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이렇게 스프레이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이제 매듭 지은 부분에도 이렇게 한 방울 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열 수축 튜브죠. 네, 끼워서 네, 요 아이 위쪽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요게 요렇게 해서 네,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이제 큰 글을 썼습니다. 앞에 아이가 이렇게 앞으로 집어넣어도 되는데 저는 뭐 할 때 막 기스나고 긁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쪽을 편하게 넣어가지고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제 싱글 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훅은 요게 이제 링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서 똑같습니다. 앞에 이제 그 저게 뭐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듭을 한번 쳐요. 매듭을 쳐서 이제 타이를 이렇게 하죠. 타이를 한 다음에 이제 당기세요. 제가 이제 원하는 길이만큼 하시면 돼요. 원하는 길이만큼 한 다음에 얘를 똑같이 이제 합사를 감으세요. 합사를 감으시고 여기다가 수축 규모로 똑같이 네,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더블 훅으로 가실 것 같으면 더블 훅은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다가 이제 바늘을 하나 더 다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그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바늘을 하나 더 다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하나는 약간 길고 하나는 약간 짧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똑같이 하지 마시고 하나는 짧고 하나는 조금 더 긴 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더블 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그에 이렇게 다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면 되고 아니면
이게 제가 이게 요거는 이제 미리 싱글 훅으로 아까 작업을 해놓은 거거든요. 싱글 훅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싱글 훅 만드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나? 하여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그 대신 이걸 두 겹으로 한 거죠. 두 겹으로 한 건데 요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티컬 식이죠. 긴 거, 긴 거에다가 여기 하나 다셔서 하시면 돼요. 뭐 꼬리 쪽에도 이렇게 하나 다시는데 굳이 뭐 꼬리까지는 안 다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다셔도 충분히 이제 입질을 받으시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그 바늘 교체 하시는 거 그리고 갔다 오셔가지고 꼭 쓰시기 전에 이게 샤프너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기성 제품이 혹시 집에 계시다면 기성 제품 이렇게 한번 뜯어보세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메다 이상 킹이가 걸리면 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재정비 하셔가지고 인생고기 잡으셨는데 떼이시지 않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큰 고기 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